그 돈은 제가 강영원 씨한테 갚겠습니다. 강영원 씨 아버님께 먼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완곡히 거절하셔서. 아니요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아시겠지만 윤 여사님이 그 빚을 본인이 꼭 갚겠다고 하셨대요. 저희 아버지가 그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기로 하신 이상 전 아버지 뜻을 존중해 드릴 겁니다. 강예원 씨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워낙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제가 한 번에 갚고 부모님들끼리의 문제만이라도 먼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그 돈 본부장님께 받을 생각 없습니다. 다만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남편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. 강영호 씨, 즉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얘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. 저한테 본인 오해였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? 정말 제가 오해한 건가요?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시죠. 남은 오해가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전제가 틀리신 것 같습니다. 뭐라고요? 다음엔 저한테 뭔가 더 해줄 말이 생각나거나 결심이 서시면 불러주세요. 다만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남편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. 다음엔 저한테 뭔가 더 해줄 말이 생각나거나 결심이 서시면 불러주세요. 강여원, 감히 네가... 여기서 기다려요. 차 가져올게요. 네. 여호 씨. 여호 씨 피해요!